국산 최첨단 지상 무기들이 총출동한 방위산업전이 개막했습니다.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국산 무기의 해외 수출이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정영빈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육군의 차기 최첨단 무기들을 한눈에 볼수 있는 방위산업 전시회가 국내에서 열렸습니다. 해외에서도 국방 담당자들과 바이어들이 찾아와서 우리나라 군수 산업의 발전상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황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리온 헬기와 K9 자주포, K2 전차. 우리 기술로 직접 만든 이 무기들이 뛰어난 성능으로 세계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한류를 열어가는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을 남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첨단 지상 무기의 각축장이 될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이 오늘부터 27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립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이 행사는 지상 무기 중심의 방위산업 전시회로 육군협회가 주최하고 국방부, 육군본부, 방위사업청 등이 후원합니다. 육군협회는 세계 지상군이 사용하는 각종 최첨단 지상 장비와 대테러 장비 등을 한눈에 볼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K2 전차, K9 자주포 등 국산 장비들의 해외 수출을 위한 창구가 될 것으로 군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Marking the 66th Armed Forces Day here in Korea, today we're going to take a look at the nation's defense industry. Now, Korea had been heavily dependent on imports in this field some 30 years ago, but currently, 70% of the country's military hardware is being produced domestically. Korea's exports in the sector now amounts to $3.4 billion as of last year, including overseas sales of its light attack aircraft for some $2 billion. So, how did Korea's defense industry develop over the decades? Let's take a look. 우리 육군의 주력 무기들이 일제히 선을 보였습니다. 특히 지난 7월에 실전 배치된 차세대 전차 K2가 주목을 받았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구경근 기자입니다. 일산 킨텍스에서 무기 전시회, 아주 뭐 특별한 전시회라고 하는데요. 무기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데 현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네, 차현주 캐스터.